네, 김태용 감독의 신작 원더랜드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서비스가 일상이 된 세상을 다룬 원더랜드는 지난 주말 사흘 동안 23만 7천여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 46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18만 7천여 관객을 모은 퓨리오사 매드맥스 4가, 3위는 변요한 신혜선 주연의 그녀가 죽었다입니다. 한편 제76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유대인 학살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3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8위에 올랐습니다.